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26회 물관리사전 보건화용론 문제 보겠습니다. 26회입니다. 자, 과거에는 뭐 A형, B형 두 가지로 구분해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 전부 다 A형으로만 통일했습니다. A형만 있고 B형은 없습니다. AB 구분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 있고 26회 시험에서 보관화용론에서는 보관론에서 25문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하역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되게 다 평이한 문제들입니다. 주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거의 그대로 나왔고 뭐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보관 25문제, 하역 15문제가 나왔고 계산 문제가 과거에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10문제 내지 1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이번에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추리하는 문제 있죠. 뭐 문제적 남자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있었죠. 추리 문제가 나오는데 자, 추리 문제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다 자, 공식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재주문점, ROP 구하는 공식, 거기다 또 안전재고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저 수요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지수평활법 공식 있잖아요. 거기다 또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 다 공식이죠. 알고 있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류관리론 시험에서도 같이 나오는 그런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저 공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5문제 전부 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나왔지만 다 쉽게 풀리는 자,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난이도는 한중 정도 되는 난이도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그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 보관화용도는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맞으셨는데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자,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보관의 원칙에 대해서 늘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관화용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보관의 원칙이죠.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선입 선출의 원칙. 선입 선출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입고하여 보관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원칙이다 맞죠? 이게 선입 선출의 원칙 나왔고 두 번째 회전 대응의 원칙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회전 대응의 원칙 해가지고.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 위치를 달리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출고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는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은 연대 출고가 예상되는 관련 품목을 출하가 용이하도록 모아서 보관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설명은 뭐죠?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죠. 그래서 유사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연대 출고가 예상되는 관련 품목을 출하가 용이하도록 모아서 보관하는 거. 뭐예요?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에요. 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위치 표시의 원칙 해가지고 보관된 물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의 위치를 표시해서 입출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칙. 자, 위치 표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량 특성의 원칙 있죠. 자, 중량 특성의 원칙 해가지고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죠. 높낮이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중량이 무거운 물품은 하부에 보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의 원칙 다섯 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은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보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게 뭐냐고 했습니다. 저 보관의 기능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올 때 을에 나오는 게 보관의 기능이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보관이 창출하는 효용이 뭡니까? 보관이 창출하는 효용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잖아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고 화면에 보관 말고 중요한 게 운송인데, 운송의 기능은 다 아시잖아요. 물류관리론에 나오고, 화물 운송론에도 나오죠. 보관의 기능은, 보관은 뭐예요?
자, 보관을 통해서 창출하는 거냐? 운송을 통해서 창출하는 것은 장소적 효용이죠. 장소적 효용이라고도 나오고 또 공간적 효용이라고도 나오죠.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물론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중 보관이 있죠. 운송 중에도 보관이 있기 때문에 장소적 효용에 더해가지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것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 기억에 제품에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맞지요? 근데 니은에 제품에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게 틀린 거죠.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송이 담당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고 하면 틀린 것이고 다음에 디귿에 생산과 판매와의 물량 조정 및 완충 기능이 있죠. 시간적으로 생산과 판매 간의 물량 조정이라든가 완충 기능이 있고 이걸 통해서 가격 조정 기능도 나오죠. 수급 조정, 가격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보관이니까 재고를 보유하여 고객 수요 니즈에 대응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미음, 수송과 배송의 연계. 자, 수송과 배송 간의 보관이 또 이루어지죠. 이걸 연계하는 것이 바로 보관입니다. 그래서 보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고 틀린 건 니은 하나죠,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아주 쉽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뭐냐고 했는데,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좀 약간 엉성한 문제입니다. 엉성한 문제인데, 자, 물류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자, 물류센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항만 입지형이라고 했는데 항만 입지형 하면은 주로 뭐예요? 부두 창고, 임항 창고. 임항이라는 게 뭐예요? 항구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구에 가까이 있는 임항 창고 있고요. 또 보세 창고도 대부분 다 뭐예요? 항만에 있죠. 그래서 항만 입지형이 되겠습니다. 맞죠? 다음에 2번 단지 입지형이라고 해가지고 단지가 뭐예요? 물류단지죠. 물류단지 입지형 해가지고 유통 업무 단지 등의 유통 거점에 집중적으로 입지를 정하고 있는 물류센터 및 창고로 공동 창고 집배송 단지 및 복합물류 터미널이 있다. 맞죠? 자, 복합물류 터미널 집배송 단지 다 단지예요. 넓은 단지 안에 입지하고 있는 자, 이런 그 창고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맞습니다. 근데 3번에 임대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대시설이라고 나와 있고 설명은 화차로 출하하기 위하여 일시 대기하는 화물의 보관을 위한 물류센터이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화차라고 했으니까 뭐요? 철도 화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도역에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도역에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화차에 실려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임대시설입니까? 임대시설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임대를 위해서 화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만든 임대창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뒤 얘기가 전혀 안 맞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임대시설 해갖고 나왔는데, 설명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자가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가시설은 제조 및 유통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는 물류센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도시 근교 입지형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 할인 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지원하는 창고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서울에 가면 김포 주변에 물류창고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도시 근교 입지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물류센터의 종류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자가창고하고 영업창고의 차이점이 아주 잘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아주 엉성한 문제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틀린 건 쉽게 보입니다. 아, 임대시설인데 갑자기 화차가 왜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은 그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ICD 내류 컨테이너 기지. 참잘 나오죠, 이것도. 그동안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4번 문제 해가지고,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내류 컨테이너 기지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박스에 제시한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니까 내륙에 있는 거예요. 왜 내륙에 할까요? 컨테이너 기지인데. 항만 구역이 너무 혼잡하고 또 항만 구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확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륙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거기도 세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관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요? 통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ICD. 그래가지고 이제 통관에서 나오게 되면 곧바로 항구로 와가지고 선박에 바로 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뭐냐고 했습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항만 지역과 비교하여 창고 보관 시설용 토지 매입이 어렵다. 항만 구역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내륙에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만 구역과 비교하면 토지 매입이 매우 용이하죠. 땅값도 싸고. 자, 일부 기억 틀렸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용이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니은 화물의 소 단위화로 운송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단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 단위화라는 말 틀린 거죠. 또 운송의 비효율 아니죠.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다양한 교통수단의 높은 연계성이 입지 조건의 하나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대개 의왕이나 이런 데 컨테이너 기지 있죠.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데 철도까지 들어와 있어요. 철도, 화물차 다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IC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높은 연계성도 입지 조건의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은. 그 다음에 리을에 통관의 신속화로 통관비가 절감된다. 맞습니다. 세관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맞고요. 미음에 통관 검사 후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ICD 자체 보유 포장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CD 안에도 뭐예요? 컨테이너 프레이 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다. CFS가 다 있어가지고 일단 재포장이 필요할 때 ICD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포장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리을 미음이 맞습니다. 4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륙 컨테이너 기지 워낙 잘 나오는 겁니다.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자 복합 물류터미널 나왔습니다. 다 잘 알고 아주 낯익은 단어들이죠. 복합 물류터미널 T라고 쓰겠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복합 물류터미널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가 돼가지고 활용되는 거죠. 둘 이상의 운송수단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합 물류터미널이니까 1번 화물에 혼재 기능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갖다가 함께 실는 거예요. 복합물류터미널에서. 혼재라는 게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갖다가 한 트럭에다가 실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혼재입니다. 그래서 화물의 혼재 기능을 수행합니다. 맞고요. 환적 기능을 구비한다. 화물차로 실어온 화물을 갖다가 철도에 옮겨가지고 환적이라고 하는 거죠. 환적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적 기능을 구비하여 터미널 기능을 실현합니다. 맞습니다. 환적도 복합물류 터미널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니까 당연히 옮겨 실어야죠. 환적. 그래서 환적 기능을 구비해서 터미널 기능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3번에 장기 보관 위주의 보관 기능을 강화한 시설이다. 환적을 한다고 했죠. 환적. 곧바로 옮겨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장기 보관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복합물류 터미널은 중요한 기능이 그겁니다. 장기적인 보관이 아니라 말을 봐요. 환적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적 기능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 위주의 보관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 틀린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자 수요 단위에 적합하게 재포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화물 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화물 운송 및 재고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터미널 기능이라고 해서 많이 언급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터미널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갖고 5번도 아주 쉬운 자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6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6번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는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무게중심법입니다. 그래서 위치 좌표 해가지고 시장 1, 2, 3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유통센터의 최적 입지 좌표가 얼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계산 문제지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또 6번 문제. 자, 무게 중심법 나왔습니다. 자, 무게 중심법이라고 할 때는 일단 자, 위치 좌표 해 가지고 자, 시장 1, 2, 3이 있고요. 시장 1, 2, 3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 가지고 좌표 나와 있고요. 그 뭐 한번 써 볼까요? 50, 10 나와 있습니다. 시장 2는 20, 50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3은 10, 10. 그 다음에 공장이 나와 있는데 공장은 100, 1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수요량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량 나와 있는데 수요량은 100. 이건 얼마죠? 200. 200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알죠? 안 나왔지만 공장에서 세 군데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건 안 나왔지만 요 세 개 합친 거죠. 500입니다. 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좌표 먼저 여기 X가 Y니까 X좌표 구합니다. X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X는 X좌표 50 곱하기 100. 50 곱하기 100 더하기 20 곱하기 200. 200 더하기 자, 10 곱하기 200입니다. 10 곱하기 200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공장 해야죠. 공장은 10 곱하기 500입니다. 공장은 100 곱하기 500이죠. 공장은 자, 100 곱하기 5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건 수요량 가지고 나눠줘야죠. 이거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더한 값이 100 더하기 200 더하기 200 더하기 얼마예요? 500이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게 X좌표예요. 이거 다 해서 계산하게 되면 요 위에 거 다 합치니까 요게 5만, 500, 5만이죠. 5만인데 6만 1000이 나옵니다. 6만 1000 나오고 요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요거 다 합치면은 1000이죠. 500, 500이니까 다 합치면 1000입니다. 6만 1000 나누기 1000 하면 얼마가 돼요? X좌표는 61 됩니다. Y좌표 안 써도 되겠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해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Y좌표 구하면 Y는 88이 나옵니다. Y좌표에서 구하게 되면 88. 자, 무게중심법이에요.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뭐 절대 틀릴 수 없는 자, 그런 문제 자,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61, 88 해가지고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자, 계속해서 물류센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7번, 8번, 9번 다 물류센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뒤에도 11번, 12번 다 물류센터 관련된 내용들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얘기가 나왔어요. 아,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류센터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설계 시 고려 사항이에요.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번. 자, 물류센터의 규모를 산정할 때 목표 재고량 고려해야죠. 근데 서비스의 수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물류 관리 아닙니까? 물류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류 관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물류 관리의 목표. 이걸 통해서 물류 비용의 절감. 또 고객 서비스의 개선.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다. 그래서 보관 하용론을 공부하시건 화물 운송론 공부하시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뭐 두 가지입니다. 물류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물류의 합리화가 필요한 것이고 물류의 합리화를 위해서 물류 표준화,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다 필요한 거죠. 물류 관련 법규화도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물류 관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물류 비용도 절감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항상 상충 관계에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자, 물류센터의 규모를 정할 때 서비스의 수준도 아주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 등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크기, 무게, 가격 다 고려해가지고 물류센터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입고 방법, 보관 방법, 피킹 방법, 배송 방법 등 운영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물류센터를 설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설비의 종류, 운영 방안, 자동화 수준 고려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자, 물류센터의 입지를 정할 때는 관련 비용의 최소화를 고려한다. 맞습니다. 입지를 정할 때 물류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입지를 정할 때 땅값이라든가 다 고려해가지고 관련 비용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물류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 궁극적인 목표가 이거라고 하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7번 정답은 1번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수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에 8번도 자, 물류센터의 일반적인 입지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8번. 자, 물류센터인데 입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입지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7번 문제에도 끝에 붙어 있습니다만 자, 입지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2010회 이후만 주로 따지고 있는데 5번 정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입지를 정할 때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자,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맞죠? 자, 수요와 공급의 연계 중요하죠. 2번. 자,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다. 맞습니다. 자, 물류센터가 산간 오지에 있다. 누가 일하러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3번. 경제적, 자연적, 지리적 요인도 고려해야죠.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물류센터를 지을 건지 위치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경제적, 자연적, 지리적 요인 고려해야 합니다. 4번. 운송수단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맞죠? 자,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최우선 선정 조건으로 고려한다고 했는데 땅값 싼 것만 따진다면 위에 있는 요인들은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것도 중요하죠. 서비스의 개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 최우선 선정 조건으로 고려한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다 함께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물리비 검토하고 고객 서비스 검토해가지고 입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 문제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군데 나오는 내용인데 자, 물류센터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할 때 자, 물류센터 지을 때 거액의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순현가법이 나오고 내부수익률법 나오고 수익성지수법 나오죠. 역시 물류센터 관련해가지고 9번 문제 자,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타당성을 판단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자, 순현가법 자, 순현가 해가지고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 거죠. 법 믿습니다. 자, 순현가가 뭐예요?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이럴 때 투자 선택한다. 근데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 있죠.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Internal Rate of Return 해가지고 IRR이라고 하는데 내부 수익률이 뭐죠? 요거는 NPV를 0이 되게 하는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이 되게 만드는 할인율 가지고 내부 수익률은 뭐예요? 자,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이럴 때 투자 판단하는 거죠. 근데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했는데 자, 순현가가 뭐죠? 순현가가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현재 투자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과 투자 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물어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타당성을 분석할 때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 자, 투자 수익이에요. 투자 수익의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부 수익률입니다.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기법이 뭐냐고 했는데 정답은 2번의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갖고 뭐 쉬운 내용이죠. 되게 우리가 뭐 투자의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어도 뭐 경영학 한 학기 정도 공부하면 이것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경영학 개론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지고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이럴 때 투자한다는 거 아시죠? 그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는 그 보관 설비 나왔습니다. 보관 설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렉도 첫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10번. 자, 보관 설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렉 나왔는데 1번 캔티레버 렉. 캔티레버 렉이 뭐죠? 암 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캔티레버 렉. 이게 바로 뭐예요? 암 렉입니다. 렉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물건 올려놓는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위에다 뭘 올려놔야죠? 파이프라든가 목재라든가 길이가 긴 물건 이거 보관할 수 있는 게 바로 캔티레버 렉, 암 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철제나 목재의 보관에 효율적인 렉이다. 맞습니다. 캔티레버 렉 또는 암 렉 얘기합니다. 2번 드라이브인 렉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지게차로다가 싣고 들어가서 렉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돌아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드라이브인 렉입니다. 자, 지게차가 한쪽 방향에서 두 개 이상의 깊이로 된 렉으로 들어가서 화물을 보관 및 반출할 수 있는 게 드라이브인 렉입니다. 맞고요. 자, 3번에 파레티 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레티 렉은 뭐죠? 렉 안에 파레티에 실려있는 화물을 갖다가 파레트까지 들어서 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파레티 렉입니다. 근데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레트 화물을 한쪽 방향에서 넣으면 중력에 의해 미끄러져 인출할 때는 반대 방향에서 화물을 갖다 반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흐름 렉이죠. 플로우 렉. 여기서 집어넣으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꺼낼 때는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플로우 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3번 틀렸습니다. 4번 적층 렉. 이거는 영어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메자닌이에요. 메자닌이라고도 하고 메자닌 렉이라고도 하는데 렉을 여러 층 겹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렉을 여러 층 겹쳐서 쌓는 게 바로 적층 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장이 높은 창고에서 저장 공간을 복층 구조로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거죠. 자, 캐러셀도 잘 나옵니다. 뭐예요? 회전 렉이에요. 근데 회전인데 수평으로 회전하는 것도 있고 수직으로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러셀 해가지고 렉 자체를 갖다 회전시켜서 저장 및 반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뭐 렉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뭐 쉽게 아실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파레트 렉 해가지고 설명은 플로우 렉을 설명해놨습니다.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11번도 물류센터인데 별 얘기 아닙니다. 아주 그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자, 물류센터의 작업계획 수립 시 작업계획이에요.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근데 1번에 앞뒤 연결시켜서 안 맞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철모래는 출하 차량 동선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 출하하는 차량의 동선도 따져야 되는데 출하 차량의 동선과 관련되는 게 평치냐 선반이냐 특수시설을 갖다 사용하느냐 여부예요. 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평치 바닥에다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바닥에다 그냥 쌓아놓는 게 있고 선반에 올리는 게 있고 또 특수한 시설을 갖다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보관 방식과 관련된 거죠. 창고 안에 보관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이게 출하 차량 동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에 화물의 형태 고려해야죠. 화물의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 화물의 포장 여부, 포장 방법, 소유 설비 고려해야죠. 맞습니다. 3번에는 하역 방식인데 하역 자동화 수준, 하역 설비의 종류나 규격 고려해야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검수 방식 해가지고 검수 기준, 검수 작업 방법, 소유 설비 고려해야 되고요. 5번에 피킹 및 분류, 피킹한 다음에 분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킹 기준, 피킹 방법, 분류할 때 이용하는 게 뭐예요? 소팅, 소팅 설비죠.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 제목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1번은 그게 관련이 없습니다. 출하 차량 동선하고 설명이 전혀 안 맞죠. 이거 찾는 겁니다. 1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12번. 이것도 역시 그냥 가벼운 내용입니다. 자, 물류센터 건설의 업무 절차. 지금 아예 제목에 물류센터라고 해서 나온 게 벌써 6문제째 나온 거죠. 지금 12문제 보고 있는데. 자, 물류센터 건설의 업무 절차를 물류 거점 분석, 그 다음에 물류센터 설계한 다음에 시공 및 운영.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한다. 제일 먼저 거점, 물류 거점 분석. 그 다음에 뭐예요? 물류센터 설계해가지고 물류센터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물류센터에 대한 시공 및 운영이 있죠.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할 때 물류 거점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거점 분석 단계, 물류센터 설계 단계 설계했으니까 건축 시공이에요. 건축한 다음에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때 거점 분석 단계에서 수행한 활동이 아닌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거점 분석이라는 게 결국 입지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정하고 하는 건데, 위치를 정할 때 수행하는 활동, 지역 분석,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정한 다음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수익성 분석해야 되고 투자 효과도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시 환경, 경제적, 경제 전체에 대해서 경제적, 정치, 법률적 이런 규제 같은 거 다 검토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거시 환경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 하역 장비 설치는 세 번째 단계죠. 시공 및 운영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시공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해야 될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1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쉬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13번 문제도 세 개의 제품 A, B, C가 있습니다. 하나의 창고인데 기간별 사용 공간이 표와 같다. 자, 이미 위치 저장 방식과 지정 위치 저장 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창고의 저장 소요 공간이 얼마냐고 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가 지금 다섯 번째 나온 거예요. 숫자만 다르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24회, 20회, 19회, 17회 나왔던 문제죠. 여기서 이제 이미 위치 저장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제품별 사용 공간이 있지만 뭐 아무데나 저장해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정 위치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자, A 제품의 경우에는 A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B 제품도 마찬가지로 B 공간 따로 있고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위치 저장 방식이라고 할 때는 이 A, B, C를 다 합친 값이에요. 자, 이미 위치 저장 방법이라고 할 땐 기간이 나와 있고 기간이 1부터 2, 3, 4, 5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품별로 해가지고 ABC가 있죠. ABC가 있을 때 이걸 다 합계한 거예요. 합계한 값 중에서 제일 큰 걸 찾는 거예요. 합계한 게 얼마냐? 이건 당연히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1주차에 자, 1주차에 14, 17, 2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보게 되면 14 그 다음에 17, 20 나와 있는 다 합치면 50이래요. 자, 2주차에 15, 23, 35 다 합치면 73. 자, 3주차 다 합치면 76이 나옵니다. 자, 4주차 다 합치면 57이 나와요. 5주차 다 합치면은 53. 6주까지 있습니다. 6주 다 합치면 5 다음에 6, 6까지 있습니다. 근데 6을 다 합치면 89가 나와요. 자, 이미 위치 저장 방식에서 소요 공간 제일 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미 위치 저장을 할 때 소요 공간이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지정 위치일 때는 각각의 제품별로 가장 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14, 15, 34 이게 제일 커요. 여기도 34가 나와 있습니다. 34가 필요하고, 자, B 제품의 경우에는 제일 큰 게 25예요. 자, C 제품의 경우 제일 큰 게 35가 나오죠. 이걸 다 더한 겁니다. 34, 25, 35 다 더한 값이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을 택할 때 필요한 소유 공간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여기서, 자, 이미 위치 저장 방식을 택할 때 하고, 자, 이미 위치 저장 방식을 택할 때는 얼마예요? 89. 그 다음에 지정 위치 저장을 택할 때는 3개 더한 값,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나와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갖고 문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오더 피킹의 출고 형태 중 팔레트 단위로 보관하다가 팔레트 단위로 출고되는 제1형태, 자, P에서 팔레트에서 팔레트입니다. 팔레트로 보관하다 출고할 때도 팔레트로 적재 방식에 활용되는 적재하는 거 적재 팔레트를 쌓아놔야죠. 그래서 제1형태의 적재 방식에 활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팔레트 단위예요. 앞에서 암렉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라고 그랬죠. 벽에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벽에. 그래갖고 이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뭐예요? 장척화물. 길이가 긴 장척화물 보관에 필요한 게 암렉이죠. 지금 여기서 팔레트로 보관하다가 팔레트 단위로 출고된다. 암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팔레트니까 지게차 이용할 수 있는 거. 고층 렉이라든가 드라이브인 렉,
팔레트랙 다 해당이 되죠. 이번에 트랜스 로보 시스템, 이게 바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활용되는 키바예요. 팔레트째, 그에다 팔레트에 적재되는 화물을 갖다 올려놓으면 뭐예요? 분리장소까지 옮겨가는 겁니다. 로봇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로봇 해가지고 이게 바로 트랜스 로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정답은 2번. 암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15번 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가장 초보적인 문제고 뭐 원래 제일 많이 나온 게 자가창고하고 임대창고. 자가창고, 영업창고, 임대창고의 차이점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동안. 이건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1번 보세창고. 자, 보세창고는 누가 허가하나요? 세관장. 보세창고 세관장이 허가한다는 거 다 아시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창고 세관장의 허가. 1번 틀렸습니다. 2번 영업창고. 영업창고는 뭐예요? 화주 입장의 창고 설계 최적화가 가능하다? 화주 입장을 고려하나요? 아니죠. 화주 입장에서 창고 설계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자가창고죠. 영업창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고요. 자, 3번에 자가창고, 영업창고 비교해놨습니다.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 비해서 창고 확보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 문제와 화물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화물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영업창고죠. 자, 3번은 자가창고하고 영업창고 바꿔놓으면 말이 됩니다. 자, 4번 임대창고가 나와 있습니다. 리스창고죠. 아, 특정 보관시설을 임대하거나 리스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형태다. 맞습니다. 4번이. 5번은 공공창고라고 해놨어요. 퍼블릭 스토리지. 공공창고라고 해놨는데 특정 보관시설을 임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형태다. 민간이 설치 및 운영한다. 자, 벌써 민간하고 공공하고 안 맞죠? 그리고 보관시설을 임대하여 물품을 갖다 보관하는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임대창고죠. 리스창고. 자, 4번이 맞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5번 창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은 또 이제 창고의 기능 나오는데 창고의 기능이나 보관의 기능이나 뭐 차이 없습니다. 창고라고 하는 게 보관을 하는 거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16번 문제는 창고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능이 뭘 의미하느냐 연결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기억에 물품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여 일정량의 화물이 체류하도록 한다. 시간적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적으로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따라서 그 뒤에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자, 수급 조정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물품의 수급을 조정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뭐예요? 가격 조정 기능. 자, 이유는 가격 조정 기능. 디귿 물류 활동을 연결시키는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터미널 연결이에요. 연결시킨다 그랬죠. 연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여 재고를 확보한다. 재고 보유한 다음에 그 재고를 담보로다가 돈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품절도 방지하고 나가서 신용이 높아지겠죠.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신용 기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차례대로 나온 게 수급 조정 기능과 가격 조정 기능, 연결 기능, 신용 기관적 기능 해가지고 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정답은 4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17번은 EOQ가 나오는데 이거는 EOQ 모형의 기본 가정이에요.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기본 가정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기본 가정. 그리고 기본 가정도 최근에만 한 두 번 나왔죠. 23회, 17회 두 번 나왔습니다. 기본 가정 또는 전제라고 해서 나온 건데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주문량이 커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EOQ 모형에서는 가격 할인은 없습니다. 가격 할인 없다고 가정해요. 할인 없다. 틀렸습니다. 2번 조달 기간이 일정하며 주문량은 전량 일시에 입고된다. 맞습니다. 조달 기간도 일정하고 주문하면 주문한 양 전부 일시에 들어온다는 가정이에요. 2번이 맞습니다.
3번에 재고 유지 비용은 평균 재고량에 반비례한다. 평균 재고량이 많아지게 되면 재고 유지 비용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 재고 유지 비용은 증가한다. 반비례? 비례지요. 자, 3번 틀렸습니다. 4번 재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 재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안전 재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문하면 즉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달 기간도 일정하고 그 때문에 여기서는 안전 재고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안전 재고도 없어요. 안전 재고도 없다. 그 다음에 5번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문량과 주문 가격이 달라진다? 아니죠. 자, 수요도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또 알려져 있고요. 수요가 확실하고 또 그걸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해요. 확실하면서 일정하다. 알려져 있다는 가정이죠. 이렇게 갖고 이제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갖고 꼭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물론 당연히 계산 문제 안 나올 리가 없죠. 물류관리론, 보관하용론 두 과목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EOQ 계산 문제입니다. 뭐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예, 보실 거고. 다음에 18번 문제도 이거 참 많이 나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 분산 구매와 집중 구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온 게 분산 구매 방식과 비교했을 때 집중 구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집중 구매 회사 본부에서 여러 사업장, 여러 부서 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구매입니다. 여러 사업장, 여러 부서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주문해요. 그리고 1번 맞죠. 일반적으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은 품목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더 싸게 구매하잖아요. 이게 바로 분산 구매, 집중구매의 큰 장점이죠. 1번 맞습니다. 근데 2번, 사업장별 다양한 요구를 갖다 반영하여 구매하기에 용이하다? 아니죠. 사업장별로 다양한 요구를 갖다 반영하려면 분산 구매해야 되는 거죠. 분산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 3번, 사업장별 독립적 구매에 유리하나 수량 할인이 있는 품목에는 불리하다. 분산 구매. 분산 구매죠. 4번, 전사적으로 집중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및 거래 조건이 불리하다? 아, 집중 구매하는 거면 거래 및 가격 조건 유리하죠. 그 다음에 5번 구매 절차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은 맞는데 긴급 조달이 필요한 자재 구매에 유리하다? 아니죠. 긴급 조달이 필요한 자재 구매에는 불리한 게 집중구매죠. 이렇게 해서 집중구매와 분산구매의 차이점. 원래 보관하용론이 시험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나왔던 문제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아마 출제 빈도로 본다면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관의 원칙이 탑10 중에 첫 번째고 집중구매, 분산구매도 거의 탑10 안에 들어가고 자가창고와 영업창고의 차이점도 거의 뭐예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만큼 자주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여러 번 나왔던 계산 문제입니다. A 상품의 2022년도 6월에 실제 판매량과 예측 판매량, 7월에 실제 판매량 자료가 아래 표와 같을 때 지수평활법을 활용한 8월에 예측 판매량이 얼마냐고 했습니다. 평화상수 알파는 0.4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최근에 매년 나온 거예요. 26회 시험 나와 있죠.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류관리론에서도 시험에 나오고요. 지수평활법 적용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지수평활법. 자, 지수평활법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번 문제. 지수평활법 예측치. 구한다. F라고 할 때 F는 뭘 적용하는 거예요? 예측치예요. Forecast 예측치. 알파 곱하기 전기 실적치. 전기 실적치. 더하기 1-알파 곱하기 전기 예측치. 이거 아니에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알파 곱하기 전기 실적치 지금 8월을 예측하는 거 6월, 7월 나와 있어요. 8월을 예측해야 되는 건데 8월에는 7월에는
실제 판매량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월 거 구하려니까 0.4 곱하기 전기 실적치 52,000 이건 나와 있어요. 요거까지 나왔는데 1-알파도 알죠. 0.6인 거 아는데 곱하기 이걸 몰라요. 지금 전기 예측치를 몰라요. 이거 먼저 구해야죠. 그러니까 전기 예측치 구하려면 또 어떻게 하느냐. 전기 예측치 구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6월 거 갖고 해야죠. 6월 거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6월 거 갖고 얘기하려면 0.4 곱하기 전기 실제 38,000 이걸 먼저 구해야죠. 더하기 0.6 곱하기 얼마? 5만 개.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5만 개 계산합니다. 이게 전기 예측치죠. 계속. 전기 예측치 구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전기 예측치 구하니까 49,200이 나와요. 49,200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49,200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계산하게 되면 값이 나옵니다. 얼마? 5320개가 나와요.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아주 쉬운 문제. 아니 이보다 신나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해갖고 지수평화법에 의한 예측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다음에 20번 문제도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지만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의 똑같이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제품 B를 취급하는 K물류센터는 경제적 주문량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재고관리에 관한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자, 첫 번째 기억은 연간 총 재고 비용과 니은 연간 발주 횟수 연간 주문 횟수 구하는 거예요. 연간 주문 횟수 구하려면 제일 먼저 구할 게 뭐죠? 경제적 주문량 구해야죠. 각각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단 총 재고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만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게 20번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EOQ 먼저 구해야 돼요. EOQ를 먼저 구해야만 뭐예요? 두 번째로 연간 발주 횟수 구할 수 있죠. 발주 횟수, 자, 주문 횟수. 자, 주문 횟수 알아야만 주문 비용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EOQ 구해야 1호부터 EOQ 구해야만 1호부터 재고 유지 비용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건 진짜 완전 종합선물 세트예요. 다. EOQ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 한 문제 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여기서 자, EOQ 구해야 합니다. 연간 수요량 9만 개. 자, EOQ 구하는 거 다 아시죠? EOQ 구하는 거. 구하려면 루트 자, CH분의 EDCO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연간 수요량 얼마? 연간 수요량 9만 개입니다. 9만 개. 9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9만이라고. 9만 개 곱하기 회당 주문 비용이에요. 회당 주문 비용 맨 아래 얼마 나와 있습니까? 16만 원 나와 있죠. 16만 원. 회당 주문 비용 16만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래는 자, 한 개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인데 세 번째 나온 게 제품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제품 단가의 25%. 단가가 얼마예요? 8만 원. 8만 원에 25%면 얼마? 2만 원이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다 만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루트 144만 원 나와요. 이거 구하면 루트 144만 원. 144만 원 루트인데 이거 100개면 얼마예요? 12 곱하기 12 아닙니까? 12 곱하기 10이니까 1200이 나옵니다. EOQ 1200입니다. 경제적 주문량 1200. 그럼 이로부터 제일 먼저 연간 발주 횟수. 연간 발주 횟수 구합니다. 연간 발주 횟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연간 수요량이 얼마예요? 연간 수요량이 9만 개입니다. 연간 수요량이 9만 개인데 한번 주문할 때마다 뭐예요? 한번 주문할 때마다 1200개 주문하잖아요. 9만 나누기 1200. 하면 몇 번 주문해야 돼요? 9만 나누기 1200 하면 9만 나누기 1200 하면 75회. 주문 횟수가 연간 발주 횟수가 75회입니다. 한 번 주문할 때 1200개. 1년에 필요한 게 9만 개. 그냥 9만 나누기 1200 하면 75회 나오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지금 자, 총 재고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럼 75에 주문해서 나왔으니까 주문 비용 구하면 되겠죠. 주문 비용. 첫 번째 이제 주문 비용 구해갖고 두 개 더 해야 됩니다. 주문 비용. 주문 비용 얼마예요? 자, 주문해서 75회 곱하기 한 번 주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16만 원이죠. 자, 75회 곱하기 16만 원 합니다. 이 얼마냐? 1200만 원 나옵니다. 120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구해야죠. 두 번째는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인데 이거는 평균 재고 곱하기 평균 재고 곱하기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곱하면 돼요.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자, 평균 재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재고. 평균 재고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초 재고하고 기말 재고가 다르잖아요. 기초 재고 더하기 기말 재고 나누기 2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대신 알고 있는 게 뭐예요? EOQ 알고 있잖아요. 평균 재고가 얼마냐? 평균 재고는 EOQ 나누기 2입니다. 항상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질문도 꽤 많이 하시는데 경제적 주문량을 알면 경제적 주문량 나누기 2가 평균 재고예요. 경제적 주문량 나누기 2.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1200개. 1200개 나누기 2 하면 600개 아니에요. 600개. 600개고 곱하기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 얼마?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 아까 나왔었지만 얼마입니까? 2만 원 아니에요. 아까 나왔었죠. 25%라고 했으니까 2만 원. 그러니까 600 곱하기 2만 원 하면 얼마야 이것도? 1200만 원이죠. 요거 1200만 원. 주문 비용 1200만 원. 재고 유지 비용 1200만 원 합치면 24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물어본 게 연간 총 재고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연간 총 재고 비용은 두 개 더한 거 24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게 연간 발주 횟수 75회 물어본 겁니다. 답 나왔죠? 얼마입니까? 5번. 2400만 원. 이유는 75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 갖고 다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딱 떨어지니까 기분 좋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보시고 자,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